속 숨은 이야기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 카트라이더 비하인드 레이스. 지난주 팀전 4강 1경기와 개인전 A조 1경기가 동시에 펼쳐졌는데요. 뜨거운 함성이 가득했던 넥슨 아레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팀 큐센 블랙과 큐센 화이트가 4강에서 맞붙었습니다. 닮은 듯 다른 이 두 팀의 대결은 시작부터 치열했는데요. 탑클래스의 주행 능력과 탄탄한 팀워크를 앞세운 큐센 화이트, 박인수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스피드전을 4대2로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박인수 기계 있거든요. 이거 들렸어요. 이러면 황선민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어진 아이템전에서 역시 큐센 화이트의 기세는 계속됐는데요. 여기서 같이 싸워주니까 문민기 선수가 이거는 더 멀리 보내주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문민기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큐센 화이트 왜 아이템을 계속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명불허전 아이템 강팀 큐센 화이트,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하며 4강 승자전에 안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이긴 것 같아서 기뻐요. 누가 못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다 1인분씩 해가지고 다 이긴 것 같아요. 팀전이 끝나고 이어진 또 하나의 레이스, 개인전. 빅3가 모두 모인 A조의 1경기가 뜨거운 환호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준용과 아이돌 중 아이들을 맡았던 센스라인의 황인호 선수가 2연속 1위로 앞서가는데요. 하지만 거칠게 추격하는 빅3. 나오나요? 라인 잡거든요. 안쪽으로 박현수 안쪽으로 박혔어. 이어가지고 선수 영역. 10트랙까지 레이스가 이어졌지만 안쪽으로 무너져. 전대웅 전대웅 무너져 무너져요. 결국 문호준 선수가 1위로 결승에 직행합니다. 초점을 시키기 좀 힘들었거든요. 황인 선수가 좀 늦게 끝내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듀얼 레이스 시즌2를 빛낸 개성 넘치는 32인의 선수들, 선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눈썹이 이쁘대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눈썹이? 저는? 눈썹!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 아 들어봐. 내 매력 포인트가 뭐야? 매력 포인트가 뭐냐고? 어. 우리는 눈웃음의 매력으로 뽑은 6명의 후보들 가운데 최고의 눈웃음 종결자를 찾아봤습니다. 저 손혜연 선수요. 이재현 선수. 박찬호 선수. 누구한테 있어요? 맞아요. 내가 최고야. 아 저 손혜연 선수요. 딱 목에다 했는데 딱 방울이 다 잘 어울려가지고. 혹시 천원이 형 눈웃음 모르겠는데 뭔가 표가 없는 것 같다고 쓸쓸해 보여서 해줬어요. 자기가 본인 셀프 찍었다면서요? 나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자존심도 버린 치열한 투표가 진행된 후 영광의 1위를 차지한 선수는 바로 큐센 화이트의 이재인 선수였습니다. 아 이거 1위 한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한 후보들 제치고 1위가 되다니. 그리고 앞으로는 눈웃음 공격자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이거 1위 상품이 뭐예요? 특전은 다음 주 4강 승자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개인전 개막으로 더욱 흥미로워진 듀얼레이스 시즌2. 이어지는 4강 2경기에서는 세다레이싱과 제닉스 스톰이 격돌하는데요. 과연 두 팀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